없이 이어지는 손님 행렬로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오늘의 식당. 엄청 푸짐한 곳이에요. 한번 비주얼 보면 우와 하실 겁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정말 보자마자 우와 하는 감탄사를 부르는 비주얼입니다. 시원하다. 네, 어머니가 요리를 진짜 잘하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먹어보세요. 맛있는 건데. 잠시나마 엄마의 손맛도 있게 하는 오늘의 주인공 대왕 해물탕입니다. 오늘 우와 한식당을 찾아 떠난 곳은 경기도 오산. 역시나 소문대로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오늘의 식당.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손님 행렬에 문턱이 닳겠는데요. 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메뉴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약간 좀 어떤 그런 식당일까요? 엄청 푸짐하게 나오는 식당입니다. 엄청 푸짐한 곳이에요. 여기 대왕처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처럼? 대왕처럼. 이야. 대왕이요? 대왕이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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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주인공 등장! 남다른 비주얼 덕분에 등장하는 순간 환호와 찬사가 쏟아지는데요. 아니, 저 골람비 엄청 크네요. 여기에 가득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 한번 찍어야 돼. 야. 일단 이렇게 해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처음이에요. 음식이 어떠세요?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다를 통째로 옮겨놨다. 저 싱싱한 것 봐요. 온몸으로 싱싱함을 보여주는 화해 전복을 필두로 해물탕의 대표 주자 꽃게는 물론 갖가지 해산물이 만남이라도 가지듯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어머. 여기에 동태 1위와 알까지 합세 고소함을 더했는데요. 야, 여기 알까지 들어가는군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우와. 그야말로 비주얼 끝판왕이 등장했는데요. 아, 비주얼만 보고서도 저거는 진짜 한 100점이에요, 100점. 양도 엄청나잖아요. 해산물이 너무 많아서 되게 굵직할 것 같아요. 무게감이 좀 있어 보여요. 사장님, 이거 좀 다 가져가 드세요. 못 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서. 가요, 조심해요. 오. 근데 진짜 무거워. 힘들어, 힘들어. 진짜 무거워. 너무 맛있는 게 아니지? 야, 장난이 아니에요. 대략 몇 킬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7, 8킬로는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나요? 오늘의 주인공, 과연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궁금한 것도 못 참죠? 그래서 직접 재봤습니다. 지금 한 바퀴 돌아갔어. 아니, 하늘이 대체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에잉? 5kg이 넘어가며 측정 실패!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해산물이 담긴 걸까요? 해산물의 개수만 하나, 둘, 셋, 넷! 무려 12가지입니다! 이야, 12개! 우선 아삭함이 살아있는 콩나물을 깔아주고요. 그 위로 바다향 물씬 나는 꽃게, 홍가리비, 홍합, 동태 이리와 알, 오만둥이에 아귀, 그리고 개떡, 새우를 얹어주고 마지막으로 빨간 국물을 부어줍니다. 그렇게 한 소끔 끓여내는데요.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여기에 오징어의 낙지까지 아낌없이 얹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룡점정! 해물탕에 빠지면 섭섭한 전복까지 올려줘야 진짜 끝이라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주인장의 해물탕 완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어 뭐 합니까? 푸짐한 해물이 눈앞에 있다면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해산물이 넘쳐나지만 하나라도 놓칠세라 손님들의 손이 쉴 틈 없이 바쁜데요. 아귀예요. 아귀도 들어갔어요? 어머, 속살이 막. 저는 그 일반 아귀찜이랑 저거랑 어떻게 그 맛이 다른지도 너무 궁금해요. 그러게요. 진짜 통통하게 굉장히 잘 찢어지는데. 어떤 맛일까요? 저게
또 국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얼큰한 국물이 쏙쏙 배어낸 게살까지. 게 다리를 집어들었다면 얼른 먹어줘야겠죠? 아, 운이 좋으셨어요. 많은 육수들이 지금 이 게 스며들어가지고 한 입 먹을 때 진짜 너무 진국이 많아. 이 비린내 딱 잡아가지고 비린내 없습니다. 완전 맛있습니다. 아니 이게 신기하게 진짜 하나도 안 비리고 아 진짜 완전 탱글탱글해. 진짜 맛있어요. 원래 이런 비린내 잡는 게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비린내 웬만 이게 해산물이 너무 많은데다가 비린내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사장님께서 비린내를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쯤 되니 주인장이 궁금해지는데요. 범상치 않은 포스로 등장하는 이분이 이곳의 주인장이랍니다. 손님분들이 비린내가 1도 없다고 하시거든요. 예. 어떻게 완벽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비린내를 워낙 싫어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방법을 연구를 했죠. 저만의 방법이 있죠. 비린내를 꽉 잡은 주인장만의 비법이 궁금한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여주시겠답니다. 일단은 해산물을 꺼내고요. 아, 이제 우리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을 할 겁니다.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조개류는 일일이 솔로 문질러주시는데요. 그런데 딱히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네요. 원래 다들 이런 걸 하잖아요. 대체 어떻게 비린내를 잡는 걸까요? 어느새 해산물들이 깨끗하게 씻겨졌는데요. 그런데 이때 기껏 깨끗하게 씻어낸 해산물에 녹색 가루를 뿌립니다. 어? 이 가루는 뭔가 익숙한 느낌인데요? 이게 뭔가 좀 비법인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거 아닌가요? 녹차 가루요? 그렇죠. 이게 비린내하고 잡내 잡는 데 녹차 가루가 최고예요. 제가 비린내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떤 걸로 비린내를 잡아볼까 하는 열 몇 가지를 실험해봤는데 그게 녹차 가루가 최고더라고요. 녹차는 깨끗하잖아요. 해물의 맛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약 5분 정도 씻어주면 끝! 이렇게 녹차 세척 과정을 거쳐야지만 손님상에 오를 준비가 끝난다는데요. 보이지 않는 숨은 연구로 비린 맛을 제대로 잡아낸 덕에 주인장의 해물탕이 많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입에 들어가는 순간 절로 웃음꽃이 피어나는데요. 아이고 맛있어. 아, 비린내는 없고 진짜 맛있어요. 벌려주면은. 아 이거 게딱지에 국물 다. 오늘 횡재하셨어요? 맛있겠다. 야, 저렇게 드시는 분은 진짜 제대로 아시는 분이거든요. 맛있어. 와, 아, 먹는 걸 보기만 해도 그다음이 확 다가옵니다. 구수하고 얼큰하고 맛있어요. 구수한 맛이 좀 있어요. 약간 뭔가 이게 구수하다고요? 뭔가 여기에 감칠맛 있잖아요. 약간 녹차가루 올라온 것 같아서 되게 맛있어요. 감칠맛은 인정. 구수한 맛? 와, 구수한. 해물탕에서 구수함이 느껴진다고요. 뭔가 숨은 비법이 있는 걸까요? 뭐가 또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국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시원한 국물을 내기 위해 무, 디포리, 그리고 멸치의 파뿌리까지. 깊은 맛을 내는 확실한 재료들이지만 뭐 특별할 것 없는 기본 재료들 아닌가요? 해산물의 시원한 맛에 깊은 맛을 더해주는 거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들어가자고요? 오, 여기에 뭔가를 더 추가할 모양인데요? 이렇게 말린 머리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익숙한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들어가는 거죠? 이제 조금 이건 비싼 건데. 아, 비싼 재료가 들어가나요? 예. 주인장이 꺼내온 것은 바로바로 바로 어? 비싼 재료? 어, 이거 그거잖아요. 제주 생각하세요. 그 딱새우. 제주도에서 만나는. 되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죠, 비싼데. 약간 이게 이 락사 맛이 살짝 나요. 먹지 않고 그냥 국물 내는 게 쓴다고요? 아, 이거 올려가지고. 비싼만큼 떨어진 딱새우 집게발까지 알뜰하게 챙겨놨습니다. 이야. 그런데 구수한 국물이라기엔 무언가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찰나? 오호, 또 무언가를 가져오는 주인장? 저 너무 자세하게 찍지 마시고. 이거 약간 뿌리 같은 거 아니에요? 향이 가지? 예. 뭐 깡풍 버터 향도 나는 거. 예. 엄청 구수하네요. 예. 한약재 정도 되게 구수한 맛이 나요. 구수함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데요. 근데 이게 뭔가요? 알려드릴 순 없고 그냥 찍어만 가세요. 이야.
뭘까요? 아우 아쉽지만 공개 불가랍니다. 어 왜요? 알려주시지.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 둥글레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둥글레요? 약간 그 말린 게 어, 무슨 나뭇가지 하나 둥글레에서 기존 뉴스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게 주인장의 비법 재료가 들어간 국물을 2시간 반 정도 끓여냈는데요. 우와! 색깔만 봐도 아주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와 무슨 진짜 육수 그리고 제대로인데요? 남은 마지막 작업. 오, 비싸다 딱새우. 네. 현재 그러면 이 딱새우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버려야죠. 국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아 얘는 뭐 따로 조리를 하시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예. 단맛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네네. 살이. 국물에 감칠맛이 다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국물만 드셔도 딱새를 먹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머 진짜 버리네요. 어머 딱새우 안녕. 딱해라. 아낌없이 사용해 시원함에 감칠맛까지 더한 주인장의 명품 육수 완성입니다. 와. 마지막으로 주인장의 양념장을 밑국물에 잘 풀어서 해물탕에 넣어주면 진짜로 끝이라는데요. 그럼 어디 한번 주인장의 시원한 국물을 즐겨볼까요? 입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절로 나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요. 아주 깊어요. 바닷속에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사장님 저희 소고기 주세요. 소고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해물탕에 소고기라고요? 오? 샤브샤브. 소고기 샤브샤브? 따로 주문하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가격에. 주인장 해물탕의 비밀병인 소고기 샤브샤브. 말 그대로 바다와 육지의 만남입니다. 우와 발상 기가 막힌데요. 이야 소고기. 저는 여기서 100점 드립니다. 아 저는 이게 참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싹 올려서 우와 해물탕의 소고기랑 살이 부드러운 게 아주 좋아. 오, 환상의 조합이에요. 바다에 빠진 소? 환상의 조합 하나 더 추가요. 역시 면이 빠질 수 없겠죠? 오, 면. 얼큰하고 구수한 주인장의 국물이 쏙쏙 배어든 면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소고기 없이 그냥 해물에다가 육수에다가 넣었으면 좀 맛이 안 나거든요. 들어서 면을 먹으면 딱 시원함이 바다의 시원함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9회 말 투아웃. 그래서 이제 홈런 친 이런 홈런 친 느낌. 저 짜릿함을. 눈과 귀는 물론 입까지 즐겁기에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도무지 젓가락을 멈출 수 없다는 주인장의 해물탕. 제 요리가 좋아서 찾아주는 손님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만족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푸짐한 해산물로 기력 보충은 물론 속까지 든든하게 채워줄 해물탕 한 끼 어떠세요?